아리야, 너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지혜롭다는 말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아리야, 겸손하구나, 참.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뵙습니다. 저는 오늘 볼보 자동차의 XC60 신형 모델을 만나기 위해서 하얏트 서울로 왔습니다. 이 XC60은 전 세계적으로도 볼보 자동차의 베스트셀링 모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볼보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거쳐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외관은 2017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때 이미 유행 타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좀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년 만에 변화를 거쳤지만 뭔가 극적인 변화보다는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면부 쪽의 변화는 바로 이 범퍼 하단부입니다. 이쪽에 크롬 장식이 조금씩 변했고요. 그리고 또 하단부에 이 크롬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 앞쪽에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그 볼보 자동차의 시티 세이프티에 관여하는 레이더인데요. 원래는 이 앞유리창 상단 쪽에 카메라와 함께 붙어 있다가 이게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 레이더가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이 감지 범위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더가 있는 곳에는 여기 열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눈이 여기 쌓였거나 했을 때 이게 손쉽게 여기가 딱 녹아내려서 좀 정확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측면부에는 사이드 미러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이 안을 채우고 있는 미러가 바뀌었어요. 운전석 쪽에 있는 이 미러가 기존의 소비자들이 시야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화각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관광 미러로 바꿨다고 해요. 후면부는 머플러를 삭제했습니다. 이 히든 타입의 테일파이프 디자인으로 뒷면을 깔끔하게 만들었는데요. 볼보 자동차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비엔진을 선보이면서 뭔가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디자인에도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강화된 ADAS 기능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렇게 후측방에 있는 장애물들만 감지하고 멈췄다면 이제는 이 여기 정중앙에 있는 물체를 인식해서 멈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카메라도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잘 보여서 이렇게 좀 주의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도화됐다 이런 얘기겠죠? 실내 디자인의 경우에는 바뀐 곳이 거의 없습니다. 소소한 변화 중에 하나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던 다이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 안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뭐 다이내믹, 뭐 에코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로드 모드 한 가지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이 계기판 디자인이, 그래픽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훨씬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숨어 있는 곳, 이쪽에 좀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번 XC60 변화의 핵심인데요. 볼보 자동차가 SKT와 함께 협력을 해서 개발해 만든 그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이 XC60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예전에 그 센서스가 아니라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바탕으로 이 SKT가 볼보 자동차에 딱 맞도록 최적화해서 만든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팀앱이나 뭐 음악 어플 플로, 음성 인식 서비스 누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차를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볼보 자동차 XC60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SKT의 팀앱을 기본으로 적용을 했고요. 내비게이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과도 연동이 돼서 이 지도 정보를 운전하면서도 손쉽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운사 갈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개운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또 볼보 자동차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티맵도 화면 안에 꽉 차서 나타나죠. 기존의 센서 쓸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서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보여줬는데 센서 쓸 때는 지도 화면을 딱 이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됐죠. 이 밖에도 SKT와 협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플로나 누구 서비스를 뭐 다른 티맵과도 연동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음악을 끄고 켤 수도 있고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음악 추천해줘. 알렉사의 Do or Die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에어컨 틀어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이런 식으로 이 음성인식 서비스를 활용해서 에어컨이나 뭐 난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껐다 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자를,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이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 인식률은 무려 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규어 랜드로버나 이런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티맵을 간혹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은 기존 미러링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바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뭐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향후에도 뭐 새로운 어플이나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긴다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 XC60을 시작으로요. 향후에 S90, V90 크로스 컨트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전 차종으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XC60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추후에 이 차량을 가지고 시승행사도 연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 XC60의 주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바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 주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쓰일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